아, 짧아서 재밌네. 나 강아지 처음 키워봤는데 강아지 몸에 오돌도돌 이상한 게 여러 개 나서 엄마랑 울면서 강아지 데리고 병원 갔는데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이런 거예요. 젖꼭지입니다 이랬어. 난 잘 안 돼. 난 잘 안 돼. 난 잘 안 돼. 이런 거야. 이래서, 그러면은 이래서 엄마랑 조용히 집에 오. 우리 작가 오빠가 웃기네. 야, 사연보다 네 얼굴이 더 웃긴데 어떻게 해야 돼? 사연을 재밌게 해야죠, 그러니까. 재밌게 읽어야죠. 저렇게 잘 읽어야 돼. 잘 읽으면은, 재밌게 읽으면은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요. 네. 어떡해, 나 웃을 것 같아. 제가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카페 화장실에서 쉬하다가 방귀 뀌었는데 옆 칸에서 꼬맹이가 엄마랑 같은 칸에 들어갔나 봐. 내가 쉬가 너무 급해서 앉자마자 뿌하고 쉬했는데, 그러니까 방귀랑 쉬를 같이 한 거죠. 옆 칸에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옆에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왔어요. 아 이거 무조 걸려요. 이거 100%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야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재밌다. 자, 야, 이것도 웃기네. 자, 보세요. 누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혼잣말로 하, 안고 싶다. 안고 싶다. 하, 안고 싶다 생각하면서 중얼거리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해서 앞에 앉은 할아버지의 귀에다가 안고 싶다. 안고 싶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아, 나한테는 조금 쉽다. 왜냐면 아,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떤 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최고다. 이번 게임 좋다. 진짜. 나 하나도 안 웃겨. 윤희일 수 있어.